전화 받아보겠습니다.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김영국 멘트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수고하십니다. 네, 어느 종목이세요? 이수 베타 됐어요. 매수가 비중은요? 예, 33,000원에 20%. 아, 그래요? 이것도 누가 사라 그랬죠? 아니, 좀, 매수 한 지가 좀 오래 됐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아. 근데, 이, 오래됐어요? 예? 오래되셨어요? 그러니까 좀 오래된 것 같아요. 아니, 그래요? 좀 힘들죠, 예. 이거.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어가지고, 예. 예, 이번에 올라왔을 때, 레드를 해야 하는데, 네. 제가 잠깐 어디 갔다 온 새에, 네. 아, 네, 그렇게 됐거든요. 아, 이거 예. 한 번 더 있어요. 괜찮아요. 좀 끌고 가세요. 끌고 가요? 아, 끌고 가요. 네.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고요. 근데, 네, 네. 예, 근데요. 네. 제가, 네. 이게 매도를 어느 선에서 해야 할지 그런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. 이게 이게 이제 매도라고 하는 거는 뭐 매도를 정확히 맞추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. 전 세계에. 네. 그러니까 이제 매도의 원칙은 이제 사람마다 다 달라요. 뭐 시가총액 매도하는 사람도 계시고 매물 때 매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항 때 매도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라운드 피겨에서 35,000원, 40,000원, 35,000원 라인 왔을 때 파는 사람도 있고 다 틀려요. 어디서 파느냐, 어디서 보는 게 중요한 거냐라는 것들은 매도는 내 원칙이 있어야 돼요. 그 원칙이 없으면 되게 힘들어요. 그냥 막연하게 이 종목을 이렇게 됐으면 파세요라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되면 매도해야지라는 원칙이 있어야 돼요. 그게 이제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찾아야 돼요. 이 종목은 네. 1차적으로 35,000원, 2차적으로 40,000원이에요. 저도 네. 40,000원까지 보고 있었거든요. 네, 네. 근데 이번에 올라왔었는 이제 34,000원 정도. 예. 네. 거기는 이제 매물이 네. 있어요. 매물이라는 건 뭐냐면 네.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안에서 그 전에 1년 전 6개월 전에 사신 분들이 많이 네. 계세요. 그러니까 내 가격 오면 팔라고 하는 사람 많이 있을 거잖아요. 이거를 소화하는 네. 기간이 필요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 소화라고 해요. 이게 이제 시간이 걸려요. 여기 있는 매물을 흡수해야 다시 가는데 흡수하기 위해서는 업황을 보아야 되는데 업황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네. 좀 더 홀딩해서 가는 게 맞는 거라는 거죠. 그래서 1차는 35,000원, 2차는 40,000원, 35,000원 넘어가면 4만 원 안에서 35,000원, 40,000원에서 파는 거죠. 거기에 또 매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면 돼요. 올라가면서 팔면서 가면 돼요. 근데 다시 올라가는 업황 자체가 좋기 때문에 네. 홀딩에도 가요. 그렇게 우리가 네, 판단하는 그러면, 거예요. 네. 그러면 한 4천 원, 5천 원 정도에서 반 팔고, 예, 반절요. 예, 반절 팔고 나머지는 홀딩. 네, 네.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. 네,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네.